예, 부총리님, 네. 30조 세수 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3,500억 예산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예, 이게 제가 개식용 종식 사업, 제가 보면 볼수록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보호 비용 있지 않습니까? 자녀견 46만 마리가 있는데, 그 46만 마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저희가 직접 이걸 한게 이게 농식품부에서 아마 근데 하여튼 일단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 법이 제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예산에 잡힌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잠시만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님 여기 계십니까?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밖에도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책조정국장 일단 좀 들어오시라고 연락 좀 네,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실 게 아닌 게 이게 정책조정국장님도 거기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 같이 있었고 어쨌든 정부 예산안의 최종 책임은 기재부가 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 집행은 이거에 관한 관련과는 아니, 뭐, 농식품부라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뭐 35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지금 3,500억이 지금 예타 면제된 사업인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요. 지금 농식품부 통해 가지고 보호비용 90억 제가 책정된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1년에 만 마리씩 3년간 총 3만 마리에 대해서 마리당 3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나머지, 1년에 만 마리 뭐 이렇게를 제외하고 나머지 45만 마리는 어떻게 하는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정확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고 정부에서 정말로 확답을 한게 안락사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고 마리당 60만 원에 마리당 지원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육업자들이 6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 자녀견을 인수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뭐,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 포기하고 그래야 마리당 지원금을 주는 걸로 이해하겠죠. 근데 제가 농식품부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호비용 예산도 조금밖에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45만 마리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기만 하면 된답니다. 없애기만 하면 된대요. 보신탕 집에 팔아도 된답니다. 부총리님.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면 그냥 임기 중에 빨리 먹어 없애자라는 수준의 계획이거든요. 보신탕 집에 팔아도 되는데 왜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줘야 됩니까? 뭐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거듭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 아니면 이게 되겠냐.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다 통과되겠냐라고 여쭤봤던 게 제가 보면 볼수록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으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통과된 것 같아요. 부총리님께서도 네. 지금 전혀 파악이 안돼 있으시지 근데 않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가 됐고, 아, 물론 그렇죠. 저도 그 다음에 아는데. 뭐 근데 예산을 국제적으로도 구체적으로 그 주도하신 수립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국제적으로 상도 받으시고, 뭐 저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저는 알고 자, 있었던 것 그렇긴 같습니다. 한데, 자, 국민들이 착각하는 지점들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45만 마리를 빨리 먹어서 없애자. 임기 중에 빨리 먹어서 없애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굉장히 거의 제노사이드 수준이라서 이걸 왜 그러면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마리당 지원금을 또 준다는 거는 언뜻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큰 문제를 한번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현장에. 어떻게든 없애기만 하면 된답니다. 지금 임기 중에 걔들을 다 없애는 게 목표라는데요. 문제는 이 지금 현장에서 자연 번식이 일어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대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강아지들이 태어난답니다. 근데 강아지들이 태어나는데 보신탕 집에 팔수 있는 거는 파는데 못 팔면 농식품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데드라인 안에 모든 강아지 개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유기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표현이 정말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매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건희법이라고 하고 아까 부총리님 말씀대로 뭐 상 받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성견에 대해서는 임기중에 다 먹어 없애자. 어린 강아지들에 대해 가지고는 무슨 강아지 제노사이드 하자. 이런 내용으로 추진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우리 혈세가 3,5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말로 기재부가 예산의 주무부처로서 좀 제대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비극적인 무슨 제노사이드형 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이거 잘했다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이 부분 아까 기재부 부총리께서는 대통령실과 직접 협의를 하신 적 없다 그러셨어요. 예산과 관련해서. 네네. 기재부 차원에서도 협의하신 적 없습니까? 네, 확인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럼 혹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요청하면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님 관심 사업이니까 예산 아끼지 말고 팍팍 빨리 집행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까지는 하진 네.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구멍이 많고 굉장히 비인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러면 그 개들을 가지고 와서 보호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지금 팔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거기다가 마리당 지원금을 준다.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금투세도 지금 유예하느니 뭐 완화하느니 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이거 아무리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라도 임기 중에 다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님도 한번 이 부분 좀 제대로 한 번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우리 그 누구냐 정책조정국장님 제가 2차 보충기 할 때도 좀 들어와 계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